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료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술사 문제는 앞에 있는 서론이 대단히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결과는 뭐랍니까? 결과는 결국은 감전을 방지하고 있는 할 수 있는 방어 장치 네 가지만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의 어떤 문제는 서론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답안 작성해 주시고 또한 당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답안 작성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감전. 감전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결국은 감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상에 흐르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가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됨으로써 결국은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 바로 감전이죠. 감전. 그래서 결국은 습기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한 뭐 우리가 신발이 뭐 젖어 있다든가, 또한 장갑을 꼈는데도 장갑이 젖어 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땀을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감전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감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겁니까? 건조한 어떤 고무제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가죽 안전화를 사용한다든가 신는다든가 또한 장갑이 저런 장갑을 뭐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해서 우리가 이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죠. 또한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 산업안전 보건규칙에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우리가 법에서 많이 출제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해 혹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또한 그와 같은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안전 분야는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문제의 어떤 경향을 보더라도 법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떤 현 시점에서 그 해에 어떤 법이 개정된 부분에서 또한 최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항상 스크랩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방어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여기서 전기기계 기구는 뭡니까? 전동기, 모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접속기가 있고 그다음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의 그 밖에 설비 중 배선,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뭐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이 쓸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근로자가 작업장이나 통행 등에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나 혹은 전료 등의 충전 부분, 전료 등의
충전 부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전을 이런 부분에서 감전을 방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어를 해야 된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방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예압벨 구조일까. 그래서 폐쇄형 예압을 사용해라. 예압. 그래서 노출 금지입니다. 충전기 노출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부의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막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그래서 절연 효과가 있는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 어떻게 됩니까? 방호망이나 그다음에 절연 덮개를 사용하는 덮개를 사용하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전물은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거. 그래서 충전부를 완전히 감쌀 거. 충전부는 감쌀 거. 어떤 것으로 감쌉니까? 절연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라는 거. 그 다음에 발전소, 발전소 및 개포소 등에 구역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 방법으로 방어를 강한다. 그래서 네 번째는 출입을 자제하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전을 방지하고 위한 방어장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산업재해입니다. 자, 산업재해 ILO가 있죠. 이것은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해서 그 산업재해 ILO의 구분과 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로 손실 일수 7,500일의 산출 근거와 의미. 그래서 근로 손실 일수. 손실일수 7,500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근거와 또한 산출. 산출을 어떻게 했나냐.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개요를 설명해야 됐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우리가 산업재해의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라든가 아군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서 결국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고 또한 질병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거기에 조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었겠지만은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산업재해가 1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법을 강화해서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망이나 한다든가 혹은 부상을 당한다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산업재해 ILO 구분과 근로 손실 손실 일수 7,500일에 대한 산출 그 다음에 근거와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쓰시고 첫 번째는 산업재해 ILO의 구분입니다. ILO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죠?
구분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뭐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통문제가 네 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국제노동규에서는 산업별을 업무상 재해,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있고 업무상 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질병. 그 다음에 직업병, 직업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통근재해가 있습니다. 통근재해. 이와 같이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국제노동교에서 분류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500일에 대한 산출 근거, 산출 근거, 근거와 그 다음에 의미는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죠. 자, 우리가 근로 손실일수 7,500일 산출 근거. 그래서 우리가 강도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강도율.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연 근로 시간 수에 연 근로자 수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야죠. 근로 손실일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죠? 1000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도율을 정하는데 여기에 근로 손실일수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합니까? 근로 손실일수는 이것은 장애 등급 근로 손실일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 등급에 대한 등급에 대한 근로 손실, 근로 손실일수가 여기에 들어가죠. 손실일수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거기에 비장애 등급 휴업일수. 그래서 비장애 등급에 대한 휴업일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휴업일수. 휴업일수. 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365에다 300을 나눠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망의 경우는 7,500일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관한 이제 여기에 사망일 때는 7,500일을 적용한다. 적용하고 이때 적용하고 사망자 평균 연령이 30세. 그 다음에 근로 가능 연령을 55세로 근로 손실을 25년을 이렇게 봤을 때 연간 근로일수가 300일. 아까 얘기 했었죠? 300일 내에서 그 다음에 25년을 곱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7,500일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5 곱하기 300을 곱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등급은 5,500일입니다. 그 다음 14등급은 51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근로 손실일수는 장애 등급 근로 손실일수에 따라서 근로 손실일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에너지 대사율. 자, 에너지 대사율.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냅니까? RMR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산출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작업 강도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써야 되겠죠. 자, 먼저 RMR. RMR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Relative 그다음에 Metabolic. Metabolic Rate가 되겠죠. 그래서 Relative 그다음에 Metabolic. 그다음에 R은 뭡니까? R은 Rate가 되겠죠. Rate. 이렇게 해서 우리가 RMR, 이렇게 해서 에너지 대사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RMR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B분의 그 다음에 T-R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T는 무엇인가? T는 활동 시 소비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활동 시 소비 칼로리를 의미하고 있다. 소비 칼로리를 의미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은, 여기서 R은, 결국은 안정시 소비 칼로리입니다. 안정시. 안정시 소비 칼로리를 나타내고. 그 다음 B는, B는 기초 대사량이죠. 기초 대사량. 그래서 기초 대사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RMR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활동 시 소비 칼로리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산소 소비량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이를 구할 때는 산소 소비량에서 산소 소비량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정 시 우리가 소비 칼로리도 이것도 산소 소비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에 소비하는 칼로리며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의 20%를 가산하고 마찬가지로 산소 소비량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의 20%, 20%를 우리가 가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은 뭡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 쓰이는 에너지 양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사람의 근육, 체온, 수분과 영양 섭취, 기타 스트레칭, 숙면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산출식과 그 다음에 작업 강도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다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너무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설명하면 돼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RMR 공식만 설명해도 되고 뭐 RMR에 대해서만 설명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RMR 산출식.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 공식을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작업 강도. 작업 강도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면 되겠죠. 선 다음과 같다 해서 쓰시고. 거기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 강도가 경중 강 중 경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중, 그 다음에 경렬, 다섯 번째 경렬이죠. 경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중자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자죠. 그래서 무글중이 되겠고, 중의 어떤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독서라든가 앉아서 하는 일. 이때 우리가 RMR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낮죠. 그래서 0.1에서 한 1 정도. 그 다음에 중은 어떻게 됩니까? 세탁. 그 다음에 피로 쓰는 청소 같은 거. 이때는 작업 강도가 에너지 대사율이 1에서 2다. 1에서 2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강. 여기 강 있죠. 이 강은 걸레질이나 혹은 모내기. 걸레질을 한다든가 모내기 같은 상태가 강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RMR이 2에서 3이다. 그 다음에 무거울증 있는 것, 대폐지라든가 배배기 이때는 RMR이 얼마입니까? 3에서 7. 그 다음에 경렬 이때는 작업 강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삽 작업을 한다든가 논에서의 어떤 삽질을 한다든가 이때는 7 이상이 RMR의 어떤 값이 7 이상이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계 안정 기술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법에 관련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해 항상 산업 안전 이 보건법 또 산업 안전 규칙 뭐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 년도에 개정이 됐는가 이것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